저희 산림청에서는 지금 야간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헬기는 현재는 수리원 한 대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큰 대형 산불 상황에서 지금 뒷불과 재불 상황이 여러 군데서 다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뒷불 상황에서의 그 재불 나는 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야간 산불 진화 헬기를 운영했습니다. 어저께 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된 겁니까? 외제 같은 경우에? 큰 주불보다는 그 소강리 일대에 금강송 일대에 있는 그 잔불들 위주로 재불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야간 산불 진화를 했습니다. 2018년 그러니까 16년에 계약을 해서 산림청 그 물탱크를 장착할 수 있는 헬기로는 18년에 개발이 돼서 18년 5월에 최초의 영암산림항공관리소로 배치가 되었습니다.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조종사의 자격과 기상조건과 항공기의 장비가 우선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사축 제어가 되는 자동 비행 장치와 그리고 EGPWS 지상 근접 경고 장치 또 기타 GPS가 연동되는 항법 장비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가 장착이 되어야만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하겠습니다. 우선 두 번째 거 위험한 상황은 없어야 정상이고요.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야간 산불을 끄게 되면은 직접 눈으로 불을 보고 진화하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나이트 비전 가글이라는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상태에서만 산불 진화가 가능하고요. 그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MVG를 착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식별할 수 있고 그 항공기에 있는 항법 장비들을 통해서 해당 위치를 확인하고 저장해서 나중에 추적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습니다. 야간 산불을 끄는 항공기가 딱 한 대밖에 없어서 지금 야간 상공에서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.